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늘처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에,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헤롯 성전을 가리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때는 헤롯 성전이 언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느냐? 언제 헤롯 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느냐?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예수님에게 물었을까요? 제자들도 헤롯 성전이 얼마나 부정하고 악한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 금 지붕으로 만든 번쩍이는 헤롯 성전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헤롯의 사악함을 비난했지만 겉으로는 헤롯 성전을 칭찬하며 유대인의 자부심을 높이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악한 헤롯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니까 혹시 그때가 예수님께서 로마 세력을 유대 땅에서 쫓아내시고 헤롯 잔당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멀고 요원한 때의 사건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길고 요원한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먼 날이 아닙니다. 실상 종말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명이 100년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개인의 종말이 닥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이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는 세계말적인 종말입니다. 각각 시대마다 종말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전쟁이나 기근 혹은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가 오는데 노아의 홍수는 노아 이전의 세대에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셋째는 진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죄악의 시대를 끝내시고 은혜와 의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진짜 종말은 몇 차례의 세기말적인 종말의 사이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기말적인 종말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표이며 사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지 않아도 개인적 종말, 즉 개인적 죽음이나 세기말적 종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천국을 예비하는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개인적 종말, 세기말적인 종말,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거의 흡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신랑은 단수입니다. 즉 신랑은 한 사람인데 처녀들은 몇 명입니까? 열처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대로만 읽으면 어떻게 10명의 처녀들이 한 명의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근동에서는 결혼 예식이 매우 경건하고 화려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결혼 예식은 야유에서 행해졌는데 특히 강가의 뚝에서 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네 사람이 운반하는 가마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행진을 하게 됩니다. 혼례식 후에 처녀이면 7일 동안, 과부이면 3일 동안 긴 잔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신부의 아버지 집에서 열리고 잔치 마지막 날에 신랑은 매우 화려하고 멋있는 행렬로 자신의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행렬은 저녁쯤에 혹은 밤에 행해지는데 이때 신부들의 친구들이 함께 동행하며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의 집에서 이 행렬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언급된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행진하는 신부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진이 언제 시작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아마도 일찍 준비했는데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등을 들고 그 당시에는 천을 쇠나 토기로 만든 막대기에 감아서 등으로 사용했는데 이 등은 기름을 담기 위해 속이 비어있고 혹은 나무로 만든 기름통을 가여 천에 기름을 묻혀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 횃불과 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혼식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행진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인 처녀들은 점점 지쳐가고 등의 기름은 소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예로 들어서 표현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이 길어지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암시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재산을 처분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성도들도 그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니 일도 하지 말고 놀고 먹자 하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 당시에도 아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 우리가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놀면서 기다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주의 재림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할 정도로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므로 상관이 없겠지만 인간의 감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한없이 늦어지고 늘어진다고 여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신다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므로 열처녀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영적 자세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종류의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멍청한 이라는 뜻이지만 필요한 것을 보지 않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출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또는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의 기분에 빠져서 그 흥에 빠져서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결혼식을 즐기는 일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만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들러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혼식의 흥에 빠져서 기분을 내는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해 주는 일인데 그 들러리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했던 것이죠. 반대로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고 했는데 슬기롭다는 뜻은 생각이 깊고 현명하고 신중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의 즐거움과 흥에 빠지지 않고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 즉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들러리의 사명을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생각했고 또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신부는 교회이고 열 처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열처녀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잔치인 교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러리다. 예수님의 복음잔치로 인도하는 들러리가 바로 율법시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모세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들러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러리 처녀 10명을 등장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의 들러리를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그들이 신부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단체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교회의 주인공이 바로 유대인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축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만심이요 선민의식이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오만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7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이 절기를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인재를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절기지요. 어쩌면 이스라엘은 1년 내내 축제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갓집에 시집 간 며느리는 1년의 제사를 12번 지내는데 매달마다 제사 음식을 만들어 제사상을 차리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TV에서 나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실상 제사도 음식을 만들어서 조상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만 그 음식으로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율법 잔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대대로 지켜오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복이며 행운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근거라고 믿고 열심히 열심히 7대 절기를 지키면서 1년 내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항상 잔치의 클라이막스에 있죠.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혼잔치 같으면 신랑 신부, 돌잔치 같으면 1년 된 아기, 회갑잔치 같으면 60년을 해로 하면서 살아온 노부부, 잔치의 주인공이 나타나는 것이 그 잔치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잔치의 주인공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막상 율법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멀뚱멀뚱 못 본 척하고 오히려 잔치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이상스러운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잔치가 예수님의 눈에 환히 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클라이막스인 신랑 신부의 결합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들러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신랑 신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싫어하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무척 증오하고 매우 기분 나빠했다. 그래서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쫓아내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었다. 실상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들러리 처녀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진절머리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배척을 하고 외면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의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원치 않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곧 어리석은 처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등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고 절기이며 제사이고 반면에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며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입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즉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복음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부와 들러리가 신랑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전도명령, 즉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인 삶, 즉 영적 혼인잔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다섯 명씩 반반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5대5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비율을 5대5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숫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비밀에 붙여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대5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고 못 받는 것 이 단 두 가지 뿐인데 중간지대는 없다.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산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죄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대5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연옥 같은 것을 말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제3지대가 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간 사람들도 연옥을 거쳐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은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잘못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옥설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교리인지 모릅니다. 단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나 이 세상에서 특별히 악하고 못된 죄를 짓지 않은 자들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만들어 놓은 천주교 교리이며 살아있는 자들의 헌신이나 열심을 북돋우기 위한 그런 책략이다. 다시 말하면 봉사나 헌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천주교회가 만들어내는 계략이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불타는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 사이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의 구원의 오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서 천주교 신자로 등록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영세를 받고 칠성리에 참여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행위적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천주교 신자가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성당에 신부를 데려다가 죽기 전에 받는 병자성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부가 와서 자기에게 세례의식을 행하니까 그 신부가 돌아간 후에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그 남자 누구야? 그런데 몸에서 왜 그렇게 담배 냄새가 나냐? 골초 아니야? 그리고 인상을 찡그리더라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를 위해 딸이 마련한 마지막 예식이 임종성사인데 본인의 믿음이 없으니까 임종세례를 받으면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교리로 호수만 뿌리면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는 딸은 큰딸이고 동생 딸은 교회 다녔는데 동생의 부탁으로 제가 그 어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도록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분이 한 번의 고백과 아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그 영혼을 의탁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입으로 신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를 5대5로 하신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의 비율이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되었다고 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으면은 마지막 혼인잔치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기름이 없는 등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그저 교회 예식만 참석하고 세례받는 것, 성찬, 헌금, 기도, 성경공부, 전도, 이웃돕기,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믿음과 인내 그리고 끊임없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성령이며 기름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믿음이 바로 기름이며 성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진리로 거룩하게 살고 죄를 이기고자 하는 영성보다는 세상에 대한 욕망, 기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적 안정만 구하고 그것만 쫓아가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간에 끊어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등 말세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인내와 이단을 가려내는 능력이 탁월했지만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은 성령의 거룩함과 하늘의 소망과 죄와 싸우는 인내를 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속에는 성령의 거룩하심이 이미 꺼져버린 교회들입니다. 사대교회는 교리와 제도는 탄탄하고 또한 교회 역사도 있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사라지고 형식과 규모 그리고 행위만 남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사대교회가 말세에 남아있었다 그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세상과 혼합된 이미 세속화가 상당히 진행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름만 교회이지 세상은 세상의 기업이나 당사치들과 다름이 없는 이익단체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교세를 늘리고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건물과 규모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거룩함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흐리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름이며 성령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풍습과 사상, 문화를 거스르며 생명의 푯대를 향해 연어처럼 죄와 불법, 탐욕과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하며 그 영혼을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바로 기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즉 현세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